하나님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면서도 완벽한 사랑이야.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동물을 사랑하지 않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소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그게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거래.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란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세상 종말까지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복음이란 간단하고 확실하다. 예수께서 세상 죄를 위해 죽고 살아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하고 자기 자녀로 선언해.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그것은 죄악이다.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을 긍휼적으로 보라. 주의 진절한 팔에 안기세. 하나님은 인간을 찾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찾는 거야. 그 나를 찾고 있는 하나님의 팔에 어떻게 안겨야 되겠나? 생각할 필요 없어. 생각하지 말고 훌쩍 뛰어서 안기버려라 이거야.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최종적으로 멸망받을 원수가 있었으니 그 원수가 누구냐? 사망이다. 최종적으로 멸망받을 대상은 사망. 사망이 망한다 이거야. 사망이 없어진다. 사망을 갖다가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예수께서 오신 것이다. 일생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여 종노릇하는 인간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했다는 말이지.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죄의 죄와 이 사망은 연결되어 있다. 죄와 사망은 똑같은 것이야. 죄 한쪽 편은 죄고 그 뒤편을 뒤집으면 사망이다. 죄와 사망은 똑같은 거.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것은 죄를 알으라고 준 것이다. 율법은 하나의 거울처럼 거울을 이렇게 들어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있어. 근데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종교적인 사고방식이야. 종교는 마귀가 든 것이다. 선악을 아는 지혜를 회개하기는커녕 그 선악을 아는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그에 대한 건물을 세운 것이 바로 종교다. 그래서 종교와 구원과 복음은 반대된다.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의를 나타내겠다는 것인데 그거는 속임수야. 죄인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죄인의 생각에 천당가는 길이 있다면 그거는 그냥 100% 지옥 가는 길이다. 지옥 천당가는 길은 의로운 방법인데 죄인이 어떻게 해서 의로운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머리에 아직 들어오지가 않는다. 그래서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내가 예수께서 죽었다고 일어나신 것을 믿습니다. 믿는다 할 때 그때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확 날라 들어와서 나의 죽은 영을 살린다. 살리는 영이라는 말을 했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영이야. 부활이라는 것은 자기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시체를 일으키는 영이다. 이게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다. 산 영일 뿐만 아니라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에게 날아 들어온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야. 응? 그 마귀는 자꾸 인간 보고 너 나 찾아와, 나 따라와, 나 찾아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마귀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자기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멍청하게 그런 분이 아니야.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기를 잃어버린 인간을 찾는다. 자기 소유로 만든다. 오케이?